네, 오늘 진짜 인터뷰 모신 분은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워낙 뭐 의정 활동 때도 활발하셨고 다들 많이 기억하실 거고 그 전에 좀 올라가자 거슬러 올라가면 광우병 사태 때 전국적 시위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이끌었던 운동가로서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난번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에 이어서 민주개혁 진영의 주요 뭐랄까요? 주목되는 뉴 리더들 연쇄 인터뷰 이어갑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전히 젊고 역동적인 봄 그런 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세월호 5주기를 맞기도 했는데. 네. 자, 바로 들어가죠.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간에 이런 말이 대중들 사이에 막연하게나마, 그러나 상당히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의당은 아주 유명한 저명 인사, 뭐, 누구누구 이렇게 서너 명 꼽을 수 있는, 이른바 그런 네임드 말고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연히 퍼져나간다는 게더 정의당으로서는 괴롭고 아프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뭘 잘못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돌을 맞거나 욕을 먹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막연하게 그냥 퍼져가는 거. 과연 정의당은 저명인사, 네임드 아니면 안 되는 정당입니까? 정의당이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여줬던 선거 경쟁력이 그 정도밖에 솔직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2004년에 처음 원내 입성을 했는데 그때 지역구에서 두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권영길 전 의원님하고 조승수 전 의원이 네. 창원, 울산과 울산 창원. 이랬죠. 울산 창원은 약간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고 노회찬 의원님이나 지금의 이제 심상정 의원님 다 그때 이제 비례대표로 되셔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인지도를 갖는 정치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역구 선거에 사실은 심상정 노회찬 두분 정도를 제외해놓고는 다른 후보들이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후보들도 저를 포함해서 좋은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내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저희가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의당으로서 또이 정의당이 하고 있는 그 정치의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전 의원께서는 수원에 뜻을 두신 걸로.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네. 그 수원 영통에서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그 사이에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로? 경기 고양을 원래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심상정 의원 지역구 아니던가요? 그 인근이죠. 야, 인근. 아, 덕양을이면 옛날에 유시민 전 의원이 출마를 아니요. 했죠. 지금 심상정 의원 지역구가 예전에 유시민 아, 그런 거예요. 예, 전 덕양 대표가 가불이 헷갈리네. 출마하셨던 곳이고 바로 네. 그 옆에 지역인데 네. 제가 사실은 한 20년 이상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현재도 거기 네, 거주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수원에 그 갔던 이유는 수원이 제가 이제 출신지고 예. 고향이기 때문에 으흠. 수원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당내의 여러 가지 또 의견이나 지역의 당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작년 10월부터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황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뭐 수원에 있던 지인으로부터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깝다 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아 그래 뭐 빈말이지만 좀 도와드려 그분 참 저기 해 그랬는데 다시 한번 고향 덕양을 네, 그렇습니다. 네.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여러모로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정의당에게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는 네. 아주 뭐 정의당은 굉장한 찬스를 맞을 수도 있고 네. 자유한국당도 소멸돼 가느냐 잔존은 하느냐 아니면 예전에 박근혜의 콘크리트 표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했던 32, 3%를 다시 또 움켜쥐느냐 이런 것이 걸린. 그래서 앞으로 2, 3, 4, 50년의 향후 한국 정치를 가름할 수 있는 정치적 정치학 용어로 영어를 써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크리티컬 일렉션 뭐 이런 말 하죠. 중대선거. 네. 단순히 그냥 이전
멤버들이 임기가 끝나서 치르는 그런 성격이 성격의 선거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많은 고심 끝에 아마 지역구도 옮기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산 고향 지구 알죠? 거기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렇다는 것도 압니다. 네. 네.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창원 성산 보궐선거 표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연고 권영길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네. 노회찬의 너무 허망하고 안타깝고 분통한 죽음으로 사망을 타계로 인해서 치러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진땀나는 불안한 승리 한국, 앞으로 한국 선거사에 이런 선거가 또 있을까 싶은데 99.8% 개표율에 뒤집어지는 데가 과연 나올까 싶어요. 저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론 경남이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친한국당 계열의 정서도 있지만 그 지역구는 특히 진보정치 1번지라고 우리가 주저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또 다름 아닌 노회찬 전 의원의 안타까운 타계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니까 지몬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노회찬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노회찬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친 선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504표 차이로 이겼다. 저는 거기에서 읽어낼 게 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정의당은. 네. 일단 창원 성산 보궐선거 표심의 투표 결과에 나타나는 표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사실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 선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성산 지역이 말씀하셨던 대로 진보 정치 1번지 같은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고 또 역대 선거에서 정의당이 가장 좋은 그런 성과를 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고노회찬 의원님의 그런 안타까운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창원 시민들이 연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또 현실은 뭐 민주당 후보도 출마를 했었고요. 일단은 했었죠. 또 민중당도 그 지역에서는 이 조직세나 기반이 상당히 있는 예. 그런 지역이고 또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도의원도 지내셨지만 예.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해서 인지도도 굉장히 예. 높고 기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잘 그 뚫고서 가야 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래서 애초에 민중당과 단일화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합의에 도달을 못해서 그건 안 됐고 좀 다행이었던 점은 민주당 권민호 후보하고 단일화가 그다지 큰 진통이나 논란 없이 부드럽게 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이탈하지 않고 고스란히 여영국 후보로 옮겨와서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판단을 하고요. 선거 막판에 그 현장에 내려가 있던 그 당 지도부들이나 또 현장 캠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보수가 무섭게 결집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위기의식이 감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황교안 그 대표가 사실상 선거의 얼굴로 그러니까 후보가 강기훈 후보가 아니고 거의 황교안 예. 후보다시피한 자기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예. 이 자유한국당도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또 여기서 이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좀 힘이 빠지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목표 의식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또 그 시기에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이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 전국에서 이제 두 분의 장관 후보자가 결국에는 낙마를 했고 이 인사 정책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중간층 표심을 약간은 좀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보수가 결집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촉매 역할을 했던 측면이 예. 있고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측의 악재도 있었습니다. 뭐 축구장 예. 들어가 선거운동 한 거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의 폐륜적 예. 발언 그런 망언이라든지 막 그런 게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504표 차이라는 정말 작은 표차로 신승을 네.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저희도 개표를 지켜보는 내내 현장 개표소에 개표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 방송으로 나오는 결과에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날 늦게까지 봤는데 그 다음날 써서 넘길 칼럼이 있어서 네.
축구장 뻘짓과 오세훈의 패륜망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조금 했어. 느껴진 게 거기가 이제 PK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산업 구조, 특히 이제 제조업 구조 조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에요. 통영고성도 그렇고 예. 창원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나 일자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안 좋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거의 폭망 수준의 선거 예.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때와는 이 민심의 향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불과 2, 3년 만에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예, 꿈틀대는 그렇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대세를 이렇게 뒤엎어버릴 정도의 민심. 내년 총선 앞두고서 특히 이 경제 영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성과를 보여달라. 정부 여당에게 그런 민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모두 다 지금 읽어내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네. 자, 이건 그냥 일문일답으로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답답하고 보는 사람들 막 그렇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이걸 내놓고 있는데 그걸 받고라도 패스트트랙에 빨리 태워서 비례대표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그거 소 빠진 찐빵이나 진배 없다. 그거 해서 뭐 하느냐?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고라도. 네. 기소권 빠진 공수처는 이후에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제도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 상당 기간 다시 이게 공론화되기 어려울 거라고 알겠어. 거기에 뭐 굳이 이유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정의당에 기대하는 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듣고 있으면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국당은 급격하게 좀 우경화되거나 탄핵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솔직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좀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남북관계라든지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민생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인사 논란 이런 걸 보면 왜 그렇게 이전 정부하고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냐? 왜 이렇게 비슷하냐? 왜 여전히 경제는 관료들이 주무르고? 이게 촛불 정부냐? 그런 네, 질문이 많이 있죠.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정치 바깥에 소외되고 버려진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역할은 그런 분들을 정치 안으로 불려들여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고 그걸 대변하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고 또 국민들이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한테 기대하는 바도 정의당이 얼마나 급진적인 정책을 내느냐가 아니라 그런 이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역할을 해주느냐가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20대들 같은 경우에 많이 여론이 다릅니다. 40, 50대들하고는 가치관도 좀 다르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의식도 굉장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굉장히 가득해요. 정유라 2대 사건도 사실 거기서 시작된 그렇죠. 어떻게 거였잖아요.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그걸 출발은 했습니다. 거기예요. 이화여대생들이 왜 이런 특혜가 생겨야 되느냐? 나는 2대 들어오려고 무슨 짓을 다 했는데 넌 뭐야? 최근에 뭐 KT 채용비리라든지 그럼요.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 20대들의 그런 이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을 많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정말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20대들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이런 20대들을 포함해서 정치 바깥에 주변화되고 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민심이 폭발해서 총선판을 역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낡은 가치관이나 또 낡은 방식으로 정치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 총선에 생존하기 어렵겠죠. 쓰나미. 네. 예. 생활 진보도 끌어안겠다. 그다음에 진보라는 것을 아주 곰해하고 어렵고 막 외국의 사례에서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는 여전히 그 가치는 있지만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종의 묘한 알레르기 같은 건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만져지는 생활 진보도 좀더 힘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상은 씨앗처럼 작고 단단하게 그리고 정치는 열매처럼 크고 풍성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의 진보정당, 특히 이제 정의당도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예. 많아요. 국민들하고 좀 거리도 있었고, 또 국민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예. 그런 생경한 정치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 달라져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진보가 이제 신념으로 일을 하던 시대는 끝났고 책임과 성과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념으로 일하던 시대는 지난 거 아닌가? 네,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